그럼 오늘 배울 틀을 보기로 합시다. 조선독립운동사의 파문을 남긴 3.1운동 시기의 선병희 선생의 아우를 따서 이름을 단 우암틀입니다. 틀의 45개 동작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할 때 그의 연령을 의미하였으며 연무소는 나라를 위한 그의 정신을 뜻하였습니다. 그럼 이 틀에 새로 나오는 동작들을 보기로 합시다. 권능소 손 갈라진 데 안으로 맡깁니다. 등 주먹이 뒤로 가게 두 손을 어깨 높이로 올렸다가 막아야 하는데 막았을 때 손칼은 몸 중심에 와야 합니다. 아야! 아야! 권능소 바깥 팔목 높은데 반대 옆 막기를 하였을 때 막기 부위는 몸 중심에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향해 반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목은 자기의 눈과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권능소 교차주목 내려막기입니다. 이 기술은 가슴 높이에서 팔목을 교차시켜 내려막아야 하는데 명치 높이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교차 부위는 명치로부터 20cm 정도 앞에 있어야 합니다. 권능소 손칼 반대 추교 막기를 하였을 때 상대방을 향해 온몸이 되어야 하며 손칼은 이마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교차소 등주목 높은데 옆때리기입니다. 때렸을 때 반대손은 펴서 손가락 바닥을 때리기를 한 손의 옆주먹에 가져다 대야 합니다. 권능소 높은데 반대 찌르기입니다. 이 기술은 공격 부위가 반원을 그리며 목표를 타격하도록 해야 하는데 찔렀을 때 주먹은 팔굽보다 높아야 하며 자기 눈으로부터 25cm 정도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나란히 서 가운데 돌려 찌르기입니다. 찔렀을 때 주먹은 자기의 몸 중심에 주먹은 가슴과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권능소 손칼 가운데 헤쳐 막기입니다. 막았을 때 막기 부위의 간격은 자기의 어깨 너비와 같아야 하고 팔굽은 약 35도 정도 구부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차오는 발을 들어 올리기 위해 원을 크게 그리며 막아야 하는 권능소 손칼 등 돌려막기입니다.
막았을 때 손끝은 막는 쪽 어깨 높이와 수평, 막는 쪽 어깨는 다른 쪽 어깨보다 약간 낮아야 합니다. 뒷발소 옷 갈린 손바닥 내려막기는 두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가 내려 밀기를 하여 급소를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발을 떨구어 버릴 목적으로 쓰입니다. 니은 짜서 손칼 낮은데 밖으로 막기입니다. 막기 부위는 자기의 낭심과 수평, 막는 손은 허벅다리와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니은 짜서 손칼 등 낮은데 안으로 막기입니다. 두 발을 동시에 미끌면서 손칼 등 낮은데 막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옆 주먹은 반대쪽 어깨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뒷발소 팔목 가운데 대비 막기를 할 때 두 손은 언제나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동작에 대한 수련을 보기로 합시다. 찌르기는 상대방이 자기와 90도 선상에 있을 때 인중 공격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 반드시 이게 이 손이 어디가 붙어야 돼. 가운데라면 여기를 차올 때 이거는 여기 하복부를 아직도 차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가슴선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다음 자, 자 하나 하나 정리하자. 도산태나 맞아요. 반대. 이게 연속동작. 이것이 됐지. 하나, 둘. 첫째 이렇게 써야 돼요. 똑바로. 이렇게 쓰면 맞지 않아요. 그럼 다시. 이런 각도 그거 좀 됐어요. 네. 이런가요? 그러면 어깨 보고 낮아야 돼. 항상 가운데하고 어깨복이 약간 낮아야 돼요. 이것이 경주한 급수예요. 사람도 아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급수 중간에 여기 더 큰 급수가 이건 우연히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라 하는 걸 보니 여기 전부 급수예요. 이게 급수 아닌데 없어요. 가져올 필요는 없고 이렇게 와야 돼. 중간선 항상 두 발 사이에 선이 있어. 그렇지. 예. 바로 이렇게 하면 1단에서 진행하는 틀을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